에베소서입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복음동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학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동 일어날 때마다 대학 중심으로 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운동도 사실은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전 세계를 3단체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내놓으니까 또 과학적으로 증거를 내놓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문화도 경제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학문은 진짜 학문은 장악하지 못해요. 3단체가 그 흐름을 장악했을 뿐이지 진짜 학문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다 속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나 또 세상 육신 성공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전략을 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그게 다 넘어가고요. 또 의학적으로 설명하니까 그게 많은 의사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피림 전략을 결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상 현장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의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과학을 초월한다니까 비과학이다 아니에요. 복음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그리고 의학을 초월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의학이 비의학이다 아닙니다. 사실은 초의학인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초사실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 복음의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허락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과 전무후무한 능력. 이 초과학과 초의학과 초사실적인 그 역사를 넘어서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엄청난 축복 역사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무한한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과
또 전무후무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그럼 그 첫 번째로 무한한 능력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네 안에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그걸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처음부터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을 심어주는데 하나님의 영이죠. 생명을 심어줬는데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역사들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통달한다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거두고 가시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의 역사들을 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능력 속에 살아가고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어주셨어요. 생명을 가진 영혼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생명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무능력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 복음운동에서. 과학을 뛰어넘는 복음운동, 의학을 뛰어넘는 복음운동, 사실을 뛰어넘는 제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학교 시간에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이 그에 복종한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과 응답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보좌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지금 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감찰하시는 일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의 컨트롤타워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 재생의 축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찬양을 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요, 천사들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도의 향로에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사실들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부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면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아니 이런 무당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접신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 하늘에 닿을지라도 저 소울에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했어요. 저 바다 끝에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237 살리는 빛의 역사로 전 세계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우상 세력 가운데 완전히 사단의 역사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복음운동을 위해서. 과학을 넘어서는 의학을 넘어서는 사실을 넘어서는 복음운동과 제자운동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어떤 축복이냐.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렘넌트 일곱 명들이 이 축복을 누렸고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렸던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교회와 우리의 업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것을 설명하고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운동 때문에 제자운동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작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를 양자의 이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 누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무한한 능력 누리시고 초월적인 능력 누리시고 전무후무한 능력을 찾아 누리세요. 그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란 말이에요. 14절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계하고, 아니 무엇을 편집하고, 무엇을 설계하고, 무엇으로 디자인하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시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현장에서 전도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풍조에도 밀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무한한 능력, 초월의 능력, 전무후만 능력의 역사들로 여러분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운동은 과학을 넘어선 것이고요, 의학을 넘어선 것이고요,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과 전무후무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찾아 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고 누릴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온갖 풍조에도 흘려서 그게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흩어진 모든 곳에 참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서 우상을 끊는 복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후대들 치유 현장, 237의 현장을 차지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 RUTC 또 앞서 오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 교회에 속한 또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되어지는 모든 훈련들, 추석 명절이지만은 우리 일본 집회도 계획되어 있고요, 또 대경 RUTC 다민족 훈련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